네, 감사합니다. 4년 아니라 40년을 지켜낼 이정미 후보 꼭 당선시킵시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두 분을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정의당 후보들을 응원하고 힘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충청을 지나 이곳 송도까지 달려오셨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분이시죠. 고향갑에 출마하셨습니다. 사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칙을 지킵니다. 당신을 지킵니다. 정의당 상임선대위원장님이신 심상정 대표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심상정 존경하는 연수주민 여러분, 저 심상정 대표입니다. 우리 이정미 후보 당선시키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연수주민 여러분, 선거가 막바지에 다가가면서 국민들이 묻습니다. 걱정을 하십니다. 정의당 잘 돼야 되는데, 정의당 교섭단체 돼야 되는데, 정의당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정미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밤잠을 설쳤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정의당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까지 마친 지금 1당도 결정이 됐고 2당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남은 변수는 오직 정의당이 몇 석을 얻을 것인가,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가 21대 국회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애정어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선전하지 못하면 그나마 6석 가지고 대변해온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회에서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소수 의석밖에 확보하지 못한다면, 개혁의 마지막 보루인 정의당이 이기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사회 개혁의 열차가 멈춰버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지 못한다면 이 대한민국 국회 극한적인 양당 대결 정치가 심화돼서 20대 국회보다 더 나쁜 국회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래서 남은 3일 동안 우리 주민들께서는 오직 한 가지, 기호 6번 정의당, 기호 6번 이정미를 밀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말씀들 하셨습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신뢰도 1.8%, 사실상 불신임된 국회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이 낡은 국회, 촛불 이전의 국회를 갈아엎자고 이번 총선 기다리신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왜 21개 국회가 최악의 국회인가? 첫째,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을 담지 않았습니다. 20, 30대 유권자가 33%나 되는데 대한민국 국회는 20, 30대 대표하는 정치인 달랑 두 명이었습니다. 절반의 국민이 여성인데 여성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17%밖에 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 국회에서 재벌 대기업을 비롯한 기득권의 민원은
전광석화까지 석화처럼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우리 아들, 20, 30대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죽어도 대한민국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26만 명이 연루된 전대미문의 디지털 성폭력 범죄 때문에 온 국민이 분노로 잠을 못 이룰 때도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외면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국회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민이 절실한데 대한민국 국회는 절실하지 않습니다. 국민이 다급할 때 대한민국 국회는 느긋합니다. 저희 정의당 비례의석 몇 석을 탐해서 만든 일회용 떳다방 정당하고는 다릅니다. 정의당은 20년 동안 오직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헌신해온 정당입니다. 의석수의 유불리에 연연하지 않고 꽃길마다 하고 대한민국의 차별과 불평등을 위해서 싸워온 정당입니다. 존경하는 연수울 주민 여러분, 대한민국 개혁의 마지막 보루, 코로나19 민생위기에서 국민의 편에서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민생을 지킬 기호 6번 정의당에게 남은 여러분들의 표를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연수울 주민 여러분, 우리 유권자들에게 두 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는 정당 찍고 하나는 인물 찍으라는 겁니다. 정당은 정당을 보고 찍고 인물은 인물을 보고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유권자들 아직까지 정당 찍을 때 사람 보고 찍고 사람 찍을 때 정당 보고 찍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당은 21대 국회에서 과연 어떤 목소리가 대변돼야 되는가, 누가 촛불개혁을 과감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가를 보고 찍어주시고, 인물은 준비된 후보, 책임과 열정을 다할 후보, 대한민국 정치에서 미래를 책임질 리더를 보고, 이 옆에 있는 이정민을 보고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후보와 저는 지난 20년 동안 진보 정치의 한 길에서 풍찬 노숙을 함께 해왔습니다. 인간에 대한 애정과 세상을 향한 열정이 뜨거운 정치인입니다. 정의당 대표를 역임하고 20대 국회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청년과 여성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21대 국회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고 일자리를 지킬 후보 이정미입니다. 자영업자 폐업을 막고 우리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민생을 지킬 후보 이정미입니다. 이곳 연수울의 발전을 누구보다도 책임있게 부여안고 그 소임을 다할 후보 이정미입니다. 저는 이곳에 여당 후보가 정권을 넘나들면서 자리보전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철도민영화를 소신으로 하는 최순실 인사라는 것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과연 그런 친박 인사가 막말 친박 인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곳 연수울에서 이정미가 승리할 때만 진정한 진보 개혁 세력의 승리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1대 국회를 위해서 이정미를 재선시켜 주십시오.
한국 정치 미래를 위해서 우리 이정민을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남은 3일 동안 21대 총선 변수, 하나는 정의당이 교섭단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국민의 시선이 이곳 연수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고 해서 진보 개혁 진영의 승리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기호 6번 이정미가 당선되어야 진정한 승리라는 것을 우리 모두 보여줍시다. 연수을 시민들께서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하는 연수을 주민 여러분, 정의당은 남은 3일 동안 이곳 연수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반드시 이정민을 당선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주민 여러분께서 받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당선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정민. 네, 다시 한번 심상정 대표님께 큰 환호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력이 다릅니다. 송도 주민 여러분과 연수구 주민 여러분의 자존심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진보 정치를 이끌어갈 후보입니다. 정의당 기호 6번 이정미 후보의 유세를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로 듣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아까 조금 날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얇은 옷으로 바꿔 입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엄청 후들후들 떨리네요. 춥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켜보고 있는데 이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송도 옥면 동촌 주민 여러분, 저는 그저 저의 재선이 저의 꿈이 아닙니다. 이 송도를 국제적인 도시로 만드는 꿈, 옥면 동춘의 제2전성기를 만드는 꿈, 그래서 이제 인천이 총구석도 아니고 서울의 변방도 아닌 대한민국의 관문으로서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꿈,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을 부끄럽게 만들어왔던 막말 정치를 끝내고, 야, 우리 지역에는 이정미가 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인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이다, 우리 주민들에게 그 자부심을 드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300명 국회의원 중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이야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 키우는 엄마들과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의 목소리가 이정미 때문에 국회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지는구나, 그런 기쁨을 갖는 것을 주민들께 드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우리 곁에 없지만 노회찬의 뒤를 잇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을 우리가 키우고 있구나, 그런 즐거움을 우리 주민들께 드리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여러분. 주민들께서 저의 손을 잡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좀 이겨주십시오. 제발 좀 저 정치인 얼굴 안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주민 여러분,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정치,
누군가를 혐오하는 정치, 그래서 최악만은 막아야 한다는 이런 소극적인 정치를 우리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국회를 사람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끌고 갈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정치, 그것을 바로 이곳 연수을에서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가짜가 가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연수을에 정말 시대적인 코미디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친박이 친박 아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4년, 박근혜 정부 4년, 총 8년 동안 고위 기관장을 지내며 두 정부에 충성하다가 철도 민영화의 최적임자라고 낙점돼서 결국은 최순실에 의해서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었다는 그 의혹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이 어느 날 빨간 잠바 벗고 파란 잠바 입고 나타나서 이곳 송도 주민에게 대통령 찬스로 자신을 개혁의 적임자로 뽑아달라고 하는 이런 거짓이 여러분들 거짓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연수구 송도 옥면 동춘 주민들은 현명하고 슬기롭습니다. 지난 4년 그 막말 정치 속에서도 우리 지역을 키워올 진짜 일꾼이 누군지를 보고 저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빼곡고 힘없는 많은 서민들의 곁에서 열심히 일해준 이정미가 송도에도 옥년에도 동춘에도 오로지 주민들 믿고 일할 것이다 믿어주셨습니다. 그 진짜가 가짜를 이길 수 있는 막판 대역전극이 바로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느낍니다. 저는 진심으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진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곳 센트럴파크 거리에서 청량산에서 옥년동 시장에서 제가 지나갈 때마다 주민들이 저에게 달려와 제 손을 잡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이정미가 꼭 돼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만 하는데 이렇게 저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이 하나로 모여지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현장 밑바닥에서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장 찍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이정미를 찍으면 이정미가 됩니다, 여러분! 어제 오늘 언론에서 집권 여당 180석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집권 여당의 압승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주민 여러분, 그 180석의 정체성도 불투명한 연수을의 민주당 의석 한 석을 더 보태는 것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이정미의 한 석은 대한민국의 개혁을 이끌어나갈 소중한 한 석이 될 것입니다. 이정미의 한 석은 이제껏 대변하지 못했던 수많은 일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소중한 한 석이 될 것입니다. 이정미의 한 석은 지난 수십 년 이 송도와 연수의 개발을 늦추고 자산을 빼앗아간 양당을 심판하고 송도 주민들의 이익에 맞게 우리 지역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 송도에 내려와서 우리 주민들이 저에게 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정의당이 이곳에 작은 당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어? 그러한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났습니다. 누구보다도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그런 우려를 갖지 않도록 일이 해결될 때까지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주민만을 믿고 달려온 3년입니다. 이제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를 믿읍시다. 이정민을 믿읍시다. 주민 여러분들 자신을 믿어주십시오, 여러분. 4월 15일 수많은 당선자가 나오겠지만 대한민국은 바로 이곳 송도, 옥년, 동춘동을 주목하며 우리 주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전부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정민. 네, 유세에 함께해 주신 송도 주민 여러분, 연수구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심상정 대표님과 이정민 후보 여러분들께 내려가서 직접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정민 정의당. 네,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님.